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절반 정도는 피곤한 성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저 피곤한 성격이에요? 안 하잖아요. 저 피곤 안 피곤하잖아요. 저제 말이 틀려요? 네, 어쨌든 유도 결혼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남자를 찾아볼게요. 방송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짜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람이요? 추남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다 필요 없고 정해지면 압현오고 유입해노 검증간다. 유이페노요? 저는요, 이상형 딱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이페노, 여기 있다. 유의 이상형 패치노트. 게임이 운전할 때 욕하면 안 됨. 어깨 넓으면 좋음. 덩치 있으면 좋음. 아, 그 대신에 저는 키는 안 봐요. 담배 아예 손도 안댄 사람. 술은 어느 정도만 마시는.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착 경험 없어야 함. 문신은 과한 문신 안 되고, 작은 문신 정도. 어? 제가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 문신 아예 안 돼요. 아, 의미 있는 거, 약간 가족끼리 하고 이런 거. 애완동물 문신,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여사친 없어야 함. 여초에서 안 됨, 남초 가서. 이건 조금 또라이 같긴 하다. 비즈니스 사이더라도 나보다 예쁘면 안 됨. 엮인 여자가 너무 예쁜 여자들이 주변에 많으면 전좀 싫어요. 저는 저밖에 모르는 남자면 좋겠어요. 그 남자의 삶에서 생활 반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유우면 좋겠어요. 나이는 3살에서 4살 연상. 그러고 29쯤 되니까 급해져가지고 바로 늘려버렸어요. 연하 2살부터 연상 6살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엮인 유우밖에 모르고 여자 연예인 잘 몰라야 함. 트와이스까지 딱 알고 있는 그런 느낌. 저도 딱 남자 연예인이 엑소에서 멈췄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유 유튜브 보고 귀여워해야 함.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빡센 조건일 수 있거든요. 동거미 결혼 경력.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게 필수 조건이야. 야, 이것만 만족하면 돼. 진짜로. 이게 뭐 어려워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닌데. 나 진짜 볼때 내가.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 세부 조건은 좀 뇌절이어가지고 이것까지는 만족 안 해도 돼요. 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킬레스건 예쁜 사람. 가슴 나보다 크면 안 됨. 아, 이거는. 이거 필수 조건이에요. 죄송한데. 네,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좀제그 뭐냐 피해의식을 자극할 수 있어서 이건 필수 조건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쌍 또는 속쌍 커플. 이것도 굳이 만족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그냥 팔만대장경인 줄.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뇌절에 뇌절이야. 그냥 내가 말했던 걸다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 필수 조건들만 만족하면 돼요. 근데 필수 조건에 덩치가 크면 좋다고 했는데 가슴이 유우님보다 크면 안 되면 그건 이미 불가능한 모순 아닌가요? 뭐 개소리예요. 제가 그 정도로 조그만하진 않아요. 87개가 대학교 시험 교양 수업으로 87학점 받는 느낌임. 유우님 이상형 지침 보니까 행정고시도 합격할 자신감이 생기네요. 아니 그 정도인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정돈 청소 요리 이런 거 잘하면 오히려 좋아. 나는 남자를 셔터맨으로 만들고 싶거든. 근데 유우가 결혼하면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유니콘이 없는 거냐. 나는 채팅 올라올 듯.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아예 그냥 셔터맨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게임 잘하고 컴퓨터 잘 다루는 남자 이런 것도 이제 가산점. 경제력을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진짜 많이 보잖아요 조건을. 근데 경제력을 크게 보지 않아요 저는. 비상요의 육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비상. 아니 육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나는 내가 크게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육각형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쳐볼까? 육각형 남자가 뭔지? 육각형 남자 조건.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는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중 하나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이상형을 육각형 남자 혹은 육각형 여자라고 칭합니다. 아 약간 팔방미인 같은 그런 거구나.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겸비한 이상형을 지칭한대. 육각형 여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4 이상의 키와 날씬한 체형. 여기서 벌써 탈락이에요. 저 161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봐. 왜냐면 나는 161이지만 남자들은 키 그렇게까지 상관없지 않나?
라며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오케이, 1번은 만족했다고 칠게요. 저 날씬하니까. 호감을 주는 외모. 이거 완전 유우죠. 호감형. 저 약간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란 말 많이 듣거든요. 오케이, 두 번째도 만족했네요. 피곤하지 않은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 저 완전 부드럽고 원만하죠. 웬만한 돈 애들은 다 받아주고 얼마나 착해요. 귀엽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근데 저 되게 안정적인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왕돈애가 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수익이 거의 일정해요. 거의 유튜브 수익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돈도 많이 모았어요. 네. 오케이, 3번 양호.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나 지방 국립대학을 졸업한 학력. 저 인서울이긴 한데 예술대학교여서 예대가 원래 2년제예요, 여러분. 2년제여서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오케이, 이것도 양호. 양호. 아, 이거 좀 어렵네. 부모의 지원을 포함하여 1억에서 3억 사이의 자산을 보유. 네. 아, 이거는 네, 넘어갈게요. 화목하고 노후가 잘 준비된 가정 환경. 이거는 저 무조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요, 노후가 잘 준비된 가정 환경은 저희 어머님이 또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모아둔 돈도 꽤 있으시고 연금이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항상 말씀을 하셨었죠. 나중에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꾸준히 저축하고 있으니까 니나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념, 종교, 흡연 여부 등 기타 조건. 이런 면에서는 딱히 단점이랄 게 없어요. 경제관념 굉장히 양호하고요. 종교 거의 무교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흡연 여부 담배 손에도 안 대봤어요. 오케이. 저는 거의 육각형 여자네요, 여러분. 저는 육각형 남자를 바래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어느 정도 육각형.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호감형 외모와 피곤하지 않은 성격입니다. 잠시만, 나도 혹시 오해를 했을지도. 호감형 외모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외모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외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너무 아픈데? 저 이거 글 쓴 사람 고소할게요. 피곤하지 않은 성격은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들이 배우자로 선택하는 여성 유형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남성들은 맞벌이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원만하고 지지적인 성격을 더 선호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별로 의미가 없나요, 혹시? 결혼에 있어서? 진짜 나 요즘 돈 버는 것밖에 안 하고 있는데, 나 사람도 안 만나고 진짜 돈만 벌고 있는데 열심히. 점점 결혼과 멀어져 가고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내가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요즘 연애에서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루 종일 방송하고 게임밖에 안 하니까 물론 돈은 차곡차곡 모이죠. 내가 쓰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결혼이랑 더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애매해요, 좀.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 자신이 피곤한 성격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절반 정도는 피곤한 성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저 피곤한 성격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피곤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저 안 피곤한 성격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막 뭐 강요하지도 않고 되게 원만한 성격으로 여러분 맨날 잘 놀아주고 있잖아요. 벌써 피곤하다고요? 따라서 자신이 육각형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외모가 정말로 호감형인지, 성격이 원만한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오케이, 이 정도로 제가 점검을 해봤으니까 이제 육각형 남자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175 이상의 키,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 완전 좋죠. 저는 사실 175까지도 안 돼도 돼요. 전 진짜 저보다만 크면 된다 마인드긴 한데. 2번, 잘생기진 않아도 호감형 외모. 이거 진짜 좋죠. 저는 사실 엄청 잘생긴 사람까지는 원하지도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굳이 나는 내 눈에만 잘생긴 남자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 남자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굳이 절세 가인을 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3번,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사람 피곤하지 않게 하는 성격. 이게 사실 저는 이상형에서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죠. 되게 둥글둥글하고 사람들이랑 시비 안 걸리고 사람들이랑 막 싸우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지.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야.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 그거를 노발대발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배상하세요. 제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배상하실 건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툭 떼어내고, 아,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굳이 나는 그렇게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나도 약간 그런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나는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둥글게 살아가는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럭키비키 마인드가 약간 장착돼 있어서 나도 옆에서 같이 있다 보면 행복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배우자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4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저도 약간 안정적인 걸 선호하긴 해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는 바라지 않아요. 나는 이제 직업이 있는 남자를 백수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의 로망은 그래. 근데 이제 직업이 애초에 있었으면 좋겠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냐를 저는 보는 것 같아요. 5번 4년제 인서울 혹은 직어국 졸. 이게 뭐예요? 아, 지방 거점 국립대. 저는 이건 진짜 상관없는데,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확실히 사람이 달라 보이긴 하더라. 제가 피아노 레슨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방송하기 전까지 피아노 레슨을 진짜 구라지고 한 300명은 해봤을 거예요. 학원에서도 일하고 개인 레슨도 하고 원데이 레슨도 하고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제 레슨생을 받을 때 그 사람 학력 같은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확실히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은 좀 달라. 일단은 지각을 안 해요. 나는 대학 잘 나온 사람 중에 수업에 지각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숙제를 항상 잘해오고요. 성실하고 수업 태도도 엄청 바르고 예의 바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원래는 대학에 대한 생각이 얼마 별로 없다가 일을 하면서 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대학을 잘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호감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인정해요. 공감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잘 나온 사람 중에서도 다 이렇지만은 않을 거야.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을 무조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6번 부모 지원 포함 이상업대 자산. 이거를 다 원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족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 근데 아까 여자에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바라는 거면, 얘들아, 여자 나이 한 26에서 33?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 사람 중에 1에서 3억대를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이걸로 따지면 결혼을 진짜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화목하고 노후 대비가 된 집안. 저 이거는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화목한 집안. 왜냐면 저는 가정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걸 저는 자주 느꼈어가지고 7번을 저는 되게 심하게 봐요. 저는 가정환경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인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남자랑 같이 식사를 했어. 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님이랑 전화하는 걸, 통화 내용을 들었어. 어머님, 이 식당 너무 맛있네요. 다음에 아버님이랑 한 번 같이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통화하는 걸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한번 반한 적이 있어요. 별 생각이 없었다가 그거에 그 남자한테 반한 적이 있어요. 특히나 여자들은 남자의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어쩔 수 없이 대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 내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엄청 잘 대접해주는 곳이면 그 아들도 분명히 나에게 굉장히 잘해줄 가능성이 높아,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이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화목한 가정이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거일 수도 있어. 8번 기타, 종교와 흡연. 저는 흡연은 일단 절대 안 되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남들이 다 뭔가 한 번쯤 유혹을 가질 법한 거에서 나는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흡연 안 하는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흡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을 거야. 이제 연애 상대로는 모르겠지만 결혼 상대로서 마땀할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이런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흡연하는 사람은 본인이 흡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흡연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담배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도 또 좋으니까요. 종교는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관이 없는데, 뭐 불교거나 뭔가 이슬람교거나 이런 건데 너무 독실하면,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육각형 남자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편견 이상인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남성의 외모를 중요시하며 외모나 신체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면 육각형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각형 여자의 인기에 비해 육각형 남자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가 꼭
1번에서 8번까지 만족하지 않더라도 2번 하나가 뛰어나잖아? 진짜 외모가 미친 듯이 예뻐. 그러면 뭐 노후 대비된 집안? 자산? 경제관념? 이런 걸 안 보고 결혼하는 남자들도 꽤 많더라고. 얼굴 하나 원툴로 보고 그냥 결혼하는 남자들이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엔 특히나. 근데 여자들은 항상 약간 이런 고루고루 조건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좀 그런 편이고. 여성들은 아름답고 젊고 성격이 좋은 남성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잘생기고 젊고 성격이 좋다고 해서 배우자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육각형 남자의 의미는 육각형 여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75 이상의 키와 뚱뚱하지 않으면서 마르지 않은 체격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형성된 일종의 이상적인 신체 조건이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남자 평균 키가 174에서 175이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평균 이상인 걸 원하는 거네. 이 육각형 남자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볼 때 평균 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 호감을 주는 외모는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며 이는 자신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여자나 남자나 비슷하네. 야, 이건 비슷하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호감을 주는 이런 외모 있잖아. 이거는 남들은 좀 싫어할 수 있어도 저는 좀 퉁퉁한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되게 마르고 아이돌 같은 남자를 선호해. 나는 마르면 남자로서 매력이 좀 확 떨어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주관적인 게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에서 막 나는 만족을 못하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자기관리만 돼 있다면 분명히 수요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조건,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번째 조건, 경제적 안정성. 아, 장기적인 관계에서의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 인서울 또는 직업국 졸업.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래요. 개인의 지적 능력과 노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거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과 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의 가정에도 충실하고 성실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건, 가정의 안정성. 맞아,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네. 성격 형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좀 쉽지 않죠, 근데. 그리고 이것도 있네. 실제로 현실에서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춘 육각형 인재보다 한두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지만 한 분야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네. 예를 들어 외모가 매우 뛰어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각형 남자나 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네. 그래, 나는 이게 진짜 전체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확률적으로도 육각형 파트너를 찾기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성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답니다. 이게 육각형 파트너를 되게 많이 찾잖아요. 특히나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에서 보면 너무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자기 배우자를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조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단점들 같은 게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좀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포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다 만족을 하려다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저도 조금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 어필하면 될까요? 결혼하려면 삼각형 여자 아님 승모. 넌 나가라. 외모, 귀여운 외모? 아니면 자산? 그냥 이런 걸로 어필해가지고 그러면 육각형 조금 찌그러진 걸 보완을 해볼게요. 아, 피곤하지 않은 둥근 성격? 그런 것도 괜찮다. 이런 거 많이 어필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빨리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것도 또 보여드려야죠. 아, 이제 서른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되네. 어쨌든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에 대해 오늘 알아봤고요. 결론은 각자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자기한테 더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교훈인 것 같네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약간 나는 육각형 남자인지, 나는 어떤 걸 어필
어필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어쨌든 요즘 너무 결혼율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1님 감사합니다. 안내당했지만 맘 고단할 때 이끌리...